지금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핍박도 있어요. 신앙의 핍박이 미국이 없어요? 지금 신앙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 핍박이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꼬임받아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망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게 굿뉴스예요. 이 상황 속에서 신앙도 승리하고 또 성공도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놀랍죠? 확실한 길이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반드시 신앙적 승리 또 성공,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결단, 결단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과 성공 같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사실 그 암울했던 저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비록 왕궁으로 불름받았으나 온갖 회유와 협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었던 나어린 소년들, 그들이 두 가지를 다 쟁취할 수 있었어요. 신앙의 승리, 세상의 성공. 물론 이 성공이라는 것이 아주 그런 세속적인 성공이라기보다는 영향력 있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단에 있었다고요. 우리는 이 결단, 뜻을 정하여라는 그 구절 속에서 이 결단,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중요한 단어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도 또 성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단어는 결단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는 먼저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절하는 것이에요. 왕이 주는 그러한 진미를 먹지 않겠다. 얼마나 이 청소년들이 먹고 싶겠어요? 이 먹는 것은 모두에게 다 정말 그 갈망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맛있는 음식.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 먹는 것이 큰 그 삶의 주제냐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름지고 막 후각도 자극하고 철철철 그 맛이 막 있게 생긴 그 음식들을 거절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죠. 왜 거절했는가 하면 이것은 지금 이방의 궁정이고 그때 그 문화는 그 이방 신상 앞에 그 음식을 갖다 놨다가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고사 음식같이 그렇게 갖다 놓고 오는 거예요. 정결치가 않지요. 부정하지요.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결단 앞에는요, 육신적으로 아주 즐거움을 갖다 주는 것, 육체를 갖다가 아주 정말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면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함께 어울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게 반대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유익하려면 또 이 육신의 이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취하자니 영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그 결단과 선택 속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로 육신을 택하지 마세요. 그 육적인 것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을 택하면 육도 망하고 영도 망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적인 것을 먼저 택하잖아요. 그럼 그 영도 살고 육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한국에 아주 제일 유명했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있습니다. 이 이주일 씨는 그는 인기도 좋았고 돈도 많았고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절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담배를 거절 못했대요. 담배를. 그래서 이 거절 못한 거 가지고 그가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가 폐암에 걸렸게 됐고,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이다. 그는 돈도 내려놓고 명예도 인기도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도 다 내려놓고 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그 작은 걸 하나 담배 이거 탁 끊어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후회했던 영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육적인 것을 그냥 구수하다, 담배가 좋다 하면서 그것을 갖다 그대로 그 습관을 갖다 가져갔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진 것이에요. 가정도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이 아주 찬란한 그런 육적인 그런 그 선택거리와 또 영적인 힘들고 참 고달프지만은 유익스러운 것이 있을 때 모세는 이것을 선택해서 영으로도 육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결단에는 거절이 있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조합하는 그것들을 거절했어요. 모세는 그랬더니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편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택했을 때 그의 영은 충만했고 120세까지 그의 눈도 시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세상에 그 조합하는 것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때 삶과 주의합시다. 육신을 쫓아 선택하지 맙시다. 반드시 그 육신도 영혼도 망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아니 선택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결단이 별로 없어. 그냥 유혹이 오면 맞닥뜨려서 한번 내가 딜을 하겠다. 뭐 시험이 오면 그때 내가 뭐 협상을 좀 해보겠다. 판판이 져요. 이 결단이 먼저 있어야 시험, 유혹, 핍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결단은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라고요. 이 결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더러운 것을 나는 거절한다. 나는 거룩한 길을 간다. 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무엇이 올 때마다 나 결단된 사람이야. 왜 이래? 나 이미 결정했거든. 너가 와서 다시 시비 걸 것도 없고 나를 유혹할 것도 없어. 나는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 육체를 유혹하지 말라고. 난 거기에 발 안 담근다고. 술, 담배로 나를 갖다 유혹하지 말라고. 마약이나 게임 같은 걸로 나를 유혹하지 말라고. 세상에 그 더러운 곳에 나를 갖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결단했다고. 나는 주님의 편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한 태도가 결단이 있을 때 마귀의 선제 공격하는 것이며 공격이 올 때도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인생. 두 번째, 이 결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실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결단을 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까? 연초가 되면 내가 필히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하리라. 지금까지 운동하는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3월 중순까지 운동 계속하는 사람들 정말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1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3일 만에 끝났어요. 3일 만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실천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단의 가치는 실천할 때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결단, 특별히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다면요, 약간 삶이 목이 뻣뻣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결단한 사람이다, 누가 날 건들겠느냐 하면서 잠옷 심각도 해주고 큰소리 치면서 그냥 그 결단을 갖다 외치고 나가다가 멋쓰게지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결단을 방해하는 색들이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막 큰소리 쳤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혜로움과 차분함이 필요해요.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결단을 실천으로 바꾸는데 아주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은 지금 이 모든 이 결단을 자기 혼자서 해서 뭐 운동한다 만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조직 속에서의 자기의 태도가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유력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황관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황관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 이러한 결심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그 이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황관장이 들으면서 야 조그만 녀석들이 건방도지다. 아니, 니들이 지금 포로 주제에 이 왕궁까지 왔으면은 그냥 왕이 하는 대로 하고 지금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판인데 지금 뭐야? 왕의 음식을 갖다 거절해? 왕의 음식을? 웃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황관장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요. 보세요. 그 10절 말씀을 보면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정적으로 야야 너희들의 그 부탁 들어주는 거 그 왕이 진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왜 애들이 이렇게 말랐냐 하면은 내 목이 달아나겠다. 야 좀 하면서 좀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열려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부탁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황관장의 일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는 마음만 열렸을 뿐이지 그들의 결단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결단을 사실은 부드럽게 막은 거예요. 아 그러니 정말 얘기가 잘 되는가 싶더만 그래 안 돼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실망이 되겠어요. 아 가장 유력한 이 황관장에 가서 부탁했는데 그 결심을 어떻게 이루겠냐고요. 야 주님도 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 보셨죠? 최선 다했습니다. 할 수 없이 먹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이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또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황관장의 부하 곧 그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다시 나가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간 것이에요. 11절 말씀부터 보면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이전에는 황관장에게 우리 그거 안 먹습니다. 더럽히지 않겠다고요. 아주 도전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먹히는 듯 싶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제 감독자에게 황관장이 부하게 나갈 때는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상대방 목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그걸 들어주면 더러운 음식이라고 했어? 쟤들이? 네가 그걸 허락했어? 목 날아간다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가요. 음식을 좀 먹게 하시고 열흘 동안 좀 두고 보세요. 정말 누가 더 건강한지 좀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결단하며 신앙적인 결단하면서 나갈 때 미련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사한테 가서 나는 술 안 먹겠다니까 여기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요 먹지 말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대도 좀 지혜롭게 아유 오늘 부장님 오늘도 이게 코디가 잘 됐네 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접근한 다음에 그런데 말이죠 하면서 좀 새롭게 그가 이것을 갖다 이 결단을 갖다 이루나 돼도요 그 사람에게 좀 감동이 되고 여유가 있게 만드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했어요. 책임을 그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끌어안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 보이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결단이 실천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의 결단이 실천이 안 됐으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졌을 것이고 뭐 한 번 넘어졌으면 또 넘어져요.
장에서 넘어지죠? 큰 유혹, 그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장에서 이기니까요, 이제 풀무 속에서도 이기고 또 사자굴 속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장에서 승리하면 큰 것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작은 것에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고 집중하시고 신실하십시오. 작은 것에.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그 친구들이 끝까지 부드럽게 전략을 바꾸고 기다려가면서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흘 동안 비교해봤더니 정말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얼굴이 더 좋았고 고기 먹고 좋은 거 먹었던 그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럼 열흘뿐이냐? 3년 동안 그렇게 하자. 3년 동안 이렇게 교육하고 먹이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겠노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결단하고 또 실천에 이르렀더니 무엇이 따르냐면 축복이 따르죠. 축복. 세 번째 살펴본 것이 축복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결심하고 실천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고 또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 유혹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도 승리하고 성공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그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의 승리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인정해 준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기쁨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쭉 살펴봤는데 너무 이 친구들이 예쁜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자. 저 음식 냄새 나고 아이고 막 닭다리도 듣고 싶고 막 돼지 고기도 먹고 싶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탁 거부지르는 그런 그 결단을 갖다 이어가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하늘의 문을 여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만 높이고 있어보세요. 부르신 곳에서 주님 높이고 있어보세요. 주님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서 높여줘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온 땅에서 주님께서는 두루 찾아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자를 그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있는 자들 어찌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가만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존중해줘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 잊어버렸나? 잊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찬송하기 놓치면 잊어버렸나? 잊지 않아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 주님께서 잊었나? 잊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이, 하나님 뭐 안 보시겠지. 이미 왔는데 여기 있고 이미 땅까지 뭐 따라오시겠어? 따라오시지요. 아, 미국에도 주님께 계시, 한국에만 계시고 중국에만 계시겠어요? 여기 따라오신다니까요. 그래서 막 여기서 한국에 모교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여기 이 퀸즈 장로교에서 내가 대충하리라. 주님께서 다 본다니까요. 주님을 경멸하는 자는 주님께서 경멸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가 그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과정을 잘 보시다가 주님께서 크게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하늘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자들이 두 번째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에요. 본문 18절부터 보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소격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싫어해요. 제대로 그 결심하지 않고 교회 가는 건지 아닌지 나 교회 좀 가겠습니다고 말했다가 또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주일날 여기 나와 앉아 있기도 하고 교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술자리에 와서 그냥 사람들한테 아부도 하고 제일 싫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지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실례 안 되니까요. 지금 이 친구들이 왕의 인정을 받잖아요. 정말 그냥 모습도 또 뭐 이야기를 갖다 물어봐도 정말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에도 성공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고레스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바벨론 때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냐면 메대의 세상이에요. 메대 벨살살, 다리오 그 왕들이 이 아예 나라도 바뀌고 그 정권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바사왕이 고레스예요. 지금 나라 자체가 바벨론 망하고 메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사가 등장하고 그동안에 왕들이 쫙 바뀐 동안에 건재했어요. 누구나 인정했어요. 세상에 영향이 있었다고요. 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이리저리 바람 따라 정권 따라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세상도 원치 않아요. 이 사람 믿을 수 없다. 아니 지금 여기 좋다고 그러지만 지난번에 거 싫다면서 그럼 우리 조금 있으면 또 싫어하겠네. 내가 좀 힘없으면 나갔다 무시하겠네. 그냥 충성이 충성.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실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신실해야 돼요. 교회 와서만 신실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칙은 어디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원칙이 무슨 원칙이겠으며 무슨 결단이겠습니까? 그 한 가지 결단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나는 그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있는 건 맞다. 이것을 다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를 더럽히는 그런 영적인 것은 내가 거부한다. 생명 걸고 거부한다. 아 그랬더니 점점 더 중력에서 쓴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어딨냐? 너는 이렇게 살아봤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한테 갔다 갔다 저 사람이 갔다가 야 여기는 본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 갖다가 그 왕들이 높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은요 이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은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무슨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고 돈을 갖다 몇십만 원을 버는 게 성공이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성공이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이 무슨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저 산에 가 있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담장 치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고! 세상으로 가라는 종교가 이 기독교지. 세상과 담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진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원칙의 사람이, 그것은 결단의 사람이, 그것은 거절할 수 있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세상이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그러한 그 음식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축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생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까? 여러분 이 결단 하세요. 내 입으로 평생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격려하리라. 이거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시편 17편 3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은요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런 새벽에 대한 그런 결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의 결단의 우선은 뭐냐면 입의 결단이에요. 이 입술을 가지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을 가지고 찬양하리라, 입술을 가지고 격려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내 입을 갖다 누구 방해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음식 먹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결단이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입술을 결단하려니까요. 이거 지금 입술을 결단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근데 이 입술을 지금 결단해 보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이 입술을 가지고 찬양만 하리라, 감사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격려하리라. 이거 딱 결단하면요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들 격려하세요. 그냥 긁고 그냥 비난하는 거 이게 입술이 이게 이제 그때 요거 해야지 우리가 그냥 하루를 잘 산 것 같은 그 느낌이 봐요. 누구를 좀 비난도 하고 누구를 좀 욕도 해야지 입술이 아주 바꾸세요.
이걸 격려하세요. 세상은 격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격려 좀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 칭찬해 주세요. 누가 오늘 정말 목사님 넥타이하고 잘 맞는다 그러면요, 저 오늘 점심 안 먹는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넥타이하고 이거 잘 맞죠? 칭찬하면요 진짜 굶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좋은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칭찬해서 되는 줄 알아요? 아 그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서 격려 끝이면 되는 줄 알아요? 또 격려 언제 해봤다고? 언제 아내한테 격려 제대로 해봤어요? 언제 남편 힘든데 격려 해봤냐고요? 애들 죽으라고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계속 우리가 더 위에 못하냐고 우리는 늘 그러지 않았어요? 늘 그러지 않아요? 격려가 우리가 너무 없어요. 너무 이것만 바꾸면요 인생이 편해진다니까요. 인생이 빛이 난다니까요. 이 불평하지 말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격려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니까요. 그냥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다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우리가 문학이나 영화나 어떤 거 보면 막 우리가 칭찬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잖아요. 근데 옆에 하나님의 걸작품을 두고도 칭찬할 게 없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찬찬히 한 10초 바라본 다음에 좀 칭찬 좀 합시다. 뭐가 좋다고, 당신은 뭐가 아름답다고 좀 칭찬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근데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옆에 사람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입을 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다 그래요. 우리 일생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칭찬하다 가세요. 격려하다 가세요. 격려 좀 하다 가세요. 격려가 메말라 있어요 지금. 그거 지적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얘기 안 해도 돼요. 지적하는 거 다 안 되니까요. 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격려하면요 이 마음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지적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 여러분들 다른 사람 칭찬할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자기도 좀 칭찬하세요. 거울 보고 이야 어쩌면 이러냐, 자 인물 헌하다, 동네가 다 헌하다야 이러면서 자기가 좀, 너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모든 것을 막 부인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얘 자아가 죽는 것이고 이제 새롭게 된 것은 칭찬해야 되니까, 그 거울 보면서 칭찬 많이 해야 되니까요. 거울 보면서 막 박수치고 하여튼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요 거울 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꼭 하세요. 이야 야, 네가 지나가니까 뉴욕 땅이 막 빛이 반짝반짝 난다. 야, 아유, 아이고 눈부셔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했는데요, 진짜야. 진짜 난 너 사랑해. 진짜 너 예쁘다고. 당신 귀하다니까. 그렇잖아요. 모의를 피하기를 그 습관같이 하지 말고 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나의 가는 이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우리 경찬팀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길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룻기 1장 16절부터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길, 내 가는 길이 지금 제자의 길인가 아니면 유턴 빨리 하세요. 유턴! 유턴하세요. 내가 가는 길이 이 세상을 쫓는 길이냐? 유턴하세요. 교회 앉았다 나가는 즉시로 세상을 향했다면 유턴하세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룻은 그 여호와의 길, 어머니의 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뭐 잘났다고 그냥 자기 길 가겠다고. 청년 때 펄펄 뛰니까는 건강이 다 있는 줄 알고 자기 혼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줄 알고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갖다 무시하면서 청년들이 마음대로 해요. 그랬던 길이에요. 청소년들 아이고 아빠 엄마 지겨워 그래서 난 대학 가서 마음대로 잘못된 길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는 길 똑바로 그 길 가야 돼요. 그 길 가야 돼. 그 길 옛길을 가야 돼. 옛길을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이 아니라는 길이에요.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 내 길이 어떤 길인가. 그렇게 갔더니 이 이룻은 정말 육적으로도 성공자가 됐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의 결단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든 우리에게 정말 힘든 말씀이든 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순종을 하셔야 돼요. 골라서 순종하겠다, 사울의 길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겠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안 좋았다니까요. 십자가 지는 거 아프다니까요. 사람이 심 급했는 거 싫다니까요. 가시가 누기는 거 아프다니까요. 창으로 찌르면 여기 옆구리가 많이 아프다니까요. 손과 발 채찍들 다 아프시다니까요. 싫어요, 싫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는 결단하며 간 것이에요. 아멘하며 간 것이에요. 예수의 길은 싫든지 좋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리라. 하나님께는 예스! 마귀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때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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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에게는 노! 하나님께는 예스! 이것을 결단해야 돼요. 어쩌자고 마귀가 올 때마다 예스! 예스! 하면서 달려가냐고요. 주님이 말씀할 때마다 이건 노! 나중에 좀 보세요. 왜 이러냐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겠어요? 이래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남다른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예스하리라, 아멘하리라, 마귀의 유혹에는 언제나 노하리라, 나는 그 길 가리라. 마귀처럼 들리는 그 얘기는 노! 주님이 원하시는 예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진리를 결단하세요. 쉽지 않은 길,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역사에 남을 성공자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어디에 이 두 신앙의 승리와 세상의 성공을 가진 자가 있는가? 어디 찾지 말고 결단은 그곳, 결단은 나에게 있습니다.